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시크릿 넘버 멤버들이 이제 슬램 영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걸 리뷰해달라는 말을 트위터를 통해서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 리뷰가 아니죠. 리뷰가 아니고 이제 리액션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리액션을 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 거의 영상이 망할 것 같은데 일단 요청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볼게요. 같이. 약간 그래피티 가득한 곳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래피티 가득한 곳을. 약간 셀카식으로 영상을 찍고. 전 사실 좀 춤으로 퍼포먼스 하는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좀 영상적인 효과를 많이 넣어주네요. 좋다, 이것도. 아, 저이 랩하는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이 노래에서. 크리스마스라고 막 머리에 뭐 쓰시고 하셨네. 기가 많으셔. 아, 이거 디타님 생일이라고 팬케이크도 나오네요. 야,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도 좋다. 아, 약간 그런 데 가셨나 보다. 한국에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게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장소를 대여해주는. 셀카 이렇게 나오고. 아, 자세히 보니까 저기는 파자마 파티 약간 느낌으로 하셨네요. 아, 근데 확실히 그룹이 친해 보이신다. 이 직접 만드셨는데도 참 깔끔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끝날 때 이렇게 캠으로 이렇게 찍었다라는 느낌의 효과를 주신 것도 좋았고, 그런 의도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보였어요. 이게 핸드헬드라 그러죠? 손으로 들고 이제 찍는 느낌의 이제 영상들도 좀 많은 편이었고. 아, 영상을 이걸 좀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찍고 싶었는데 막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버리네요. 좀 이런 뮤비에 대한 리액션을 하고 하는 게 처음이라가지고 뭐 많이 부족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요청이 와서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시크릿 넘버 슬램 잘 봤고요. 뭐 제가 또 리액션을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할 일이 없지 않을까요? 거의 노래를 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제 시크릿 넘버의 노래를 계속 낼 예정이고요. 지금 이미 이제 짧은 버전이긴 하지만 좀
제가 커버를 제일 많이 한 그룹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시크릿 넘버가. 이제 라키님들이 많이 봐주시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시크릿 넘버님들의 이제 다른 곡을 제가 커버하는 영상으로 이제 찾아뵐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